그날 밤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보며 뒤척이는 서정 씨. 씻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양배추도 먹고 우유도 먹고 잠이 잘 온 날로 뭘 많이 해봤죠. 결국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 1시 이후 잠이 들 경우 당뇨 발병 위험이 1.8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당뇨병과 수면은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야뇨가 잦아지게 되고 탈수로 인해서 상기도가 건조해지니까 호흡에 문제가 되어 자주 깨는 것만큼 수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경우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고 깨어있는 동안 식욕이 그만큼 증가되니까 활동 시간에 무기력증으로 활동량이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당뇨병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